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어반루프 용역비는 해교위에서 삭감된 5억 원이 그대로 통과됐고, 15분 도시 용역비 3억 원도 서부산권과 원도심 우선 반영이라는 부대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도심 갈매길 300리 조성 예산 35억 원은 2차 추경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은 오는 15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